지난 겨울은 과연 참 봄이 올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면서 참 많이 추웠는데 벌써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온 봄에 따뜻한 봄. 이제 우리 트로트 디바 우리 김성숙 가수님의 타이틀곡 정들고 말았네를 우리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큰 성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움츠렸던 어깨를 이 봄의 쌀에 펼칠 즈음에 우리 여러분들 멋진 모습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사실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는 살짝 뭐 넘어지고 사실 이렇게 쓰러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은 저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만큼은 우리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의미 있는 시간 뜻깊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드릴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바쁘신 와중에 전국에서 원주에서도 오시고 청주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각 지역에서 많이 찾아주셨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사랑 주시는 만큼 더 많이 마음에 담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수 김성숙 팬카페를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께 다 상을 하나씩 다 줬으면 좋겠는데 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잠깐 몇 사람에게 몇 분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패로 우리 나오세요. 냉산 송무호님. 냉산 송무호님은 우리 팬카페에 정말 모범적이고 꼭 산악기도 나오시고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이렇게 충성을 다 하셔서 우리 대표로 다 여러분들께 드려야겠지만은 우리 대표로 우리 냉산 송 덕진님 우리 공로패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로패 지기 회원 성령 송부호 이 사람은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김성숙 팬카페 클럽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공이 남다르게 크므로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7년 3월 8일 가수 김성숙. 예. 하시고 다음은 우리 조항님 씨 나오십시오. 조항님 씨 나오십시오. 우리 조항님 씨는 우리 산악회 총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전에도 저기 그 조항산 우리가 산행 갈 때도 많은 음식을 차려서 팥죽과 막 그 찰밥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엄청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저 남한산성에 산악회 갈 때도 막
팥죽 아줌마가 아마 유명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 산악회를 통해서, 또 우리 팬카페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우리 회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번에 공로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로상, 직위 산악회 총무, 성명 조항님. 귀하께서는 성숙 산악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크게 노력하고 헌신한 바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3월 18일 가수 김성수 팬카페 산악회 회장 신비 김현식입니다. 부산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년 동안 우리 카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끌어 오신 우리 가수 김성수님의 공로패를 인정하겠습니다. 공로패 직위 가수 김성수. 이 가수는 팬카페 탄생 이후 열정 헌신 봉사와 사랑으로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노력해온 공로가 크므로 이에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17년 3월 8일 에드로토 디바 김성수 팬카페 회장 김현식. 여 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석상이나 끝말 잇기상은 이따 2부에서 시간 관계상 2부에서 우리 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평화대 선생님 나오시고요. 지금 우리 평화대사님 아이즈와 하나 다람쥐 이쁜이 백박대 회장 진리 냉사님 또 우리 부릅니다. 지금 불렀잖아요. 네. 제가 부른 사람도 다 나오세요. 저 냉사님도 나오세요. 나 단식이 돼요. 네. 3만원이 단식이라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제가 우리 운영자님들 우리 진리님 나오시고요. 아이조아 나오시고요. 예.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가 바로 하나의 팬카페 총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평화대사님, 그다음에 우리 다람쥐 정용재님, 우리 그리고 가수 우리 김성수님, 또 우리 캠파페 회장 김영신님, 그다음에 유원영상 씨, 그다음에 이쁜이 우리 조항님, 그리고 냉산 송무호님, 그리고 아이조아, 그다음에 진리님 이렇게 다 나오셨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 다 됐습니다.
이제 이슬 부장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회장으로 있고요. 그 총목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예봉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착한 사랑 나눔 예술단 회장님 오셨습니다. 가인세상 예술단 백월단 단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회원이신데요, 아주 멀리서 오신 분이 계세요. 저 원주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침 이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오시는 분 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축사 시간인데요. 오늘 축사는 우리 청목회 사단법인 우리 청목회 회장님께서 나오시겠는데, 우리 청목회는 이제 장애자를 위해서 정말 한 20년 동안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 어려우신 분들을 봉사해 왔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일평생을 봉사로 이렇게 오신 회장님이십니다. 정말 너무 귀한 회장님 오셨는데, 오늘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밥을 갖고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긴 좋은 날인가 봐요. 요새 시국이 싱숭생숭하니까 오라는 데가 많아서 많이 갑니다만은 오라파에 가요. 그래서 그런데 오라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갑니다 제가. 근데 오늘 김성수 카페 축하받는 좋은 자리에 와서는 아무렇게나 입고 올 수가 없어서 제가 1년 만에 처음 넥타이 맨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양복을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어느 자리에 가든 양복을 안 입고 그냥 주먹 박차 입고 더우면 그냥 난방 차림으로 갔는데, 오늘 우리 김성수 가수에게 10주년 기념식에는 조금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모양을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좀 남짓 된 것에 넥타이 내고 온 것입니다. 이럴 땐 박수가 좀 당황했습니다. 저희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옆길을 가고 자기 길만 꾸준히 가는 사람, 그게 장인이거든요. 네. 저는 여러분 세상 살 다르지 남기려고 저를 참 무척 지내요. 남기를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자기 길만 갑니다. 그 김대중 정권 때 국회의원 하라고 그렇게 많이 꼬셨는데도 그 사람 거절했어요. 그럼 국회의원 그냥 하는데 가수는 가수의 길만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연예인 세계에서 배우 어떤 사람이 정치 가고 가수가 정치 가고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실패했다고. 가수는 자기 길만 가야 되는데 우리 김성수 가수도 자기 길만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정들고 말았네 있는데, 이 노래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노래방 가서 부르면 우리 회원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해. 아니 정말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정들고 말았네. 그리고 가사를 음미해보고는 어떻게 깜짝 놀래. 아 이게 저희 너무 들여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가수가 성공을 할 때는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늘에서 그냥 벼락치기로 성공한 가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오랜 시간에 그 각고와 또 그 인생 역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가수가 성공하고 대성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다른 봉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첫째, 나쁜 놈은 출세받아요. 가수 중에 인간성 나쁜 놈은 출세받아요. 가수도 인성이 곱고 인격이 형성되어 있어야 출세받아요. 우리 김천수가 가수는 사람이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아요. 첫 번째 내가 좋고. 그런데 처벌어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지금 정들고 말한 대로 전 국민이 다 정이 들고 나면 그때는 우리 김성숙 가수가 대성이라고 봅니다. 큰 가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큰 가수가 되기까지는 혼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원과 사랑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 우리 김성숙 가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김성숙 가수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아비랑과 함께 박수 한번 큰 박수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목회 우리 회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들은 우리 평화대사님께서 준비한 신입파입니다. 그리고 각자 촬영이 있은 다음에 이 신사가 그래서 제 일부 의식증서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잠깐씩 좀 나와서 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시간이 다 나가요. 자, 하나, 둘, 셋, 넘 쳤다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었습니다. 자, 건배 따라주시고요. 건배 대회 하겠습니다. 우리 건배 대회는, 우리 수석 운영자이신, 수석 운영자이신, 우리, 자, 다르시고요. 건배대회가 있겠습니다. 자, 따르주세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 여러분 그 앞에 잔에 전부 술 또는 음료수 전부 다 따라주세요. 따라주시고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올려주세요. 그리고 건배드리겠습니다. 전부 따라주시고요. 그 술 전부 다 따르시고 손 다 같이 올려주세요. 좀, 자, 건배드려 주시겠습니다. 김성숙 팬카페 10주년 건배 제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김성숙 팬카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그러면은 여러분이 화이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팬카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현대의 선대로 새로운 전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찍어줘. 사람들이 안 나와. 아저씨 잘 보시라고 우리 집배장이. 아저씨 어디 있어? 동네 아저씨. 이따 나도 보시죠.